뮤트 실버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짠. 커피 이거 귀엽다. 동전 찍어. 너무 하찮게 생겼어. 안녕하세요, 채은이에요. 오늘은 언니랑 벚꽃 구경할 겸 망원에 왔거든요. 예쁘게 사진 좀, 인스타 사진 좀 건져보려고 왔는데 아직 한 장도 못 건졌고요. 아직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요일인데 사람 진짜 터집니다. 역시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다들 집 밖으로 나오셨어요. 또 망원에 오면 또 어글리 베이커리 한번 또 들려줘야 하거든요. 사실 저 잘 몰라가지고 어글리 베이글? 이라고 했거든요. 아무튼 어글리 베이커리 뭐 파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저건 뭐야? 어글리 베이커리. 어디야? 여기로 올라가. 아, 여기. 웨이팅이 있어요. 아니, 구경하러 왔는데 웨이팅이 있으면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오. 맛있겠다. 엄마 저런 거, 감동의 마늘빵, 감동의 비빔밥빵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야, 빵만 먹었어. 크림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크림이 위로 터졌거든요? 어머. 안에 뭔가 바삭한 게 있는데? 초코 있어. 여기는 왜 이렇게 웨이팅 많아? 여기 내꺼? 여기 해봐. 가볼까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속초보다 많은데? 와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뺏겼어요. 뒤로 가고 있어요. 구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길이 딱 막혔거든요. 중앙에까지 갔는데. 그리고 메뉴가 반복돼요. 맞아. 이제 한 반쯤 오니까 똑같은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메뉴. 똑같은 메뉴들이 가게가. 원래 가려고 예정했던 카페 도착. 지금 망원에서는 여기서 벚꽃 처음 보거든요? 짠. 카페에 들어와서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이제 좀 먹으려고요. 저 앞에서 지금 사람들 다 사진 찍고 있거든요. 약간 크림보다 그냥 진짜 바나나가 많아서 바나나 떠먹은 느낌인데? 영상. 요즘 이런 키링을 가방에 다는 게 유행이잖아. 이거 자석 귀엽다. 먼저 내 취향이. 뭔지 알지? 너무 귀엽다. 귀엽다. 근데 언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응, 그것도 예쁘다. 하트 실버핀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이 양말. 이거 언니가 추천해줬는데 여기에 지금 어울린다고. 이렇게 두 개. 잘 타세요. 지금 바로. 지금 비인이 너무 둥둥 떠다니네. 바람 때문에 부러졌어. 그니까. 한 군데 더 들려보려고. 닭구 느낌이네. 이거 봐봐. 너무 귀엽다. 내가 인테리어 소품하는 그런 게 좀 많다, 그치? 제로 스페이스. 제로 공간이래. 완전 여기 사범품. 좀 근데 다 다르다, 소품샵. 그 분위기가
안에 있는 물건도 진짜 거의 다 다른 브랜드. 이거 귀엽다, 동전띠가. 너무 하찮게 생겼어. 여기는 널덕. 널디? 널덕. 너무 귀엽다. 옷도 너무 키치하다. 아, 이거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쌤한테? 근데 걘 남자잖아. 어, 이런 시스루. 시스루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쌤 싫어하는 재질이야. 어. 좀... 어, 크롭. 브리플랑. 이렇게 옷이 잘 나가지. 다음은 게토스로. 오렌지 맛? 오렌지 맛이에요? 아니요, 원래는 저희가 파프리카랑 단호박 두 가지 있어가지고 컬러 맞춰서 이제 그렇게 출시했다가 파프리카 맛은 따지고 지금 단호박만 하고 있어가지고. 언니 여기 와보세요. 간식 보관과 같이 나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녁으로 쌀국수를 먹으러 가요. 쌀국수. 쌀국수. 언니가 예전에 쌀국수 여기서 먹었다고 했었나? 어. 근데 막 맛있다고 고기가 두꺼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여기가 오늘 먹을 쌀국수지. 오픈. 양지 쌀국수 두 개 주세요. 짠. 면이 두꺼워. 여긴 그냥 구경하려고요. 뭐 있는지 보고 싶어. 맞아, 언니 오늘 아침에 코코넛 과자 먹고 싶다. 이거 먹어보고 싶어. 어? 세 개에 1,000원이요? 저도 코코넛 두 개. 이제 집에 가려고요. 벌써 해가 떨어졌어요.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밤 되니까 아까 진짜 좋았는데 22도까지 올랐거든요 오늘. 근데 또 추워서 지하철 타고 얼른 집에 가볼게요. 그래도 뭔가 꽤 많이 샀거든요. 아까 쌤 것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샀는데 이제 집 가서 씻고 전 자야겠어요. 오늘 그래도 벚꽃 앞에서 사진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고요. 여러 장 찍었으니까 하나라도 건질 수 있겠죠 뭐.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